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레고 아이언맨 크롬 커스텀 피규어를 소개해볼까 해. 예쁘지? 레커스터님의 작품으로 세 가지 슈트를 준비했어. 첫 번째 제품은 페퍼포치의 레스큐 슈트야. 전체적인 모습인데 난 번쩍번쩍해서 좋더라. 이 슈트는 정품으로도 아직 못 구하기는 했는데 정품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 화려하면서 디테일이 정말 좋아. 자세히 보면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빛이 나는데 정말 예쁘더라. 헬멧도 이런 느낌으로 열었다가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벗겨지기도 해. 다음은 아이언맨의 마지막 슈트인 마크 85야. 마크 85는 정품 피규어에 크롬 도금만 한 제품인 것 같아. 레스큐 슈트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고 프린팅도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 내가 알기로 이게 도색 같은 느낌이 아니라 도금의 개념이라서 잘 안 까지고 품질이 좋은 것 같아. 정품처럼 헬멧이 열리고 벗겨져. 마지막 피규어는 내가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마크 50이야. 광나는 건 당연히 눈부시게 빛나고 디테일 부분이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 제일 좋았어. 자세히 보면 광이 정말 눈부시게 나는 점도 좋고 프린팅 디테일도 정말 좋더라. 헬멧도 이런 식으로 열리고 안에는 얼굴 위에 따로 프린팅이 추가되어 있어. 마크 50도 헬멧을 벗을 수 있어. 기존 정품과 비교해봐도 번쩍번쩍해서 눈에 띄는데 특히 팔에 프린팅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소개했던 하비브릭의 마크 50과도 비교해보고 싶었어. 하비브릭이 기본적으로 추가 무장 파츠가 있어서 멋져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프린팅이나 도금 디테일에서는 레커스터님의 마크 50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 하비브릭의 추가 무장 파츠를 이번에 산 마크 50에 달아줘봤어. 완벽한 마크 50을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무장을 달아줬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만족이었어.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생각보다 이질감도 없고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 좋았어.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다음 작품 스포 하나 하고 갈게. 안녕.